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박정훈 앵커 대신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3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 308명 가운데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앞으로 5시간 뒤인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수도권 확산세를 잡아야 하는 건 고령층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만 5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2명은 숨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낮 경기도 화성의 한 거리에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시신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습니다. 한 분이 이제 길에서 이제 행인한테 발견돼서 신고가 돼서 이렇게 이제 조치된 거죠. 네. 119에 신고돼서 검사해서 봤더니 이제 뭐 양성 판정이더라. 이 남성을 포함해 어제만 코로나19 사망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최근 2주간 사망자 16명에 약 3분의 1이 하루에 발생한 겁니다. 사망자 5명은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2명은 숨진 뒤 확진됐고 1명은 확진 당일 사망했습니다. 조용한 전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확진 시점 자체에 틈이 없거나 또는 역전이 되어서 도리어 돌아가신 다음에 확인되고 있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단 감염 확진자의 40%가 고령층이다 보니 위중증 환자도 최근 열흘 새 5배 이상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20%에 이릅니다. 정부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에도 위협이 된다며 강화된 거리 두기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